5야드. 홀인원 시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대회 1라운드에 두 개의 홀인원이 나왔었죠. 특히 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최민철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의 백상환 사장께서 시상을 해주시겠고요. 유송규 선수가 그 주인공이고요. 올 시즌이었죠. 한 라운드에 이글을 3개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또 이번 대회 때는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부는 기부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는 어머니의 가게에 네, 비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가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유승규 선수였고요. 네. 그런 와중에 최고의 명승부가 탄생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 조우영 선수였습니다. 먼저 우승 자켓을 KPJ 김원석 회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주최사 동아소시오그룹의 심볼인 삐도 있습니다. 역시 조우영 선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네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아마추어 심본으로 우승을 할 때와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프로 데뷔 이후에 정식으로 우승은 또 남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동아소시오홀딩스 김민영 사장께서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김민규, 장유빈, 조우영, 또 거기에 송민혁 이런 선수들 정말 주니어 시절부터 국가 상비군 대표를 거쳐서 이제 프로 무대까지 올라와서 좋은 성적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축하를 해줬던 장유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 우승자 부상이 또 있었네요. 네. 이 정도를 만약에 본인이 혼자 먹는다면 평생 뭐 예. 네. 평생 이용권 아닌가요? 네, 우선 이렇게 좋은 대회 열어주신 동아소시오그룹의 강정석 회장님과 항상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우리 금융그룹의 임종용 회장님 그리고 또 그 저를 또 믿고 후원해주시는 뉴월드 통상의 이병영 회장님께 너무 감사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마지막 홀에 다가와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 이거 내가 누면 우승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정말 인생 퍼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부진했었을 때가 좀 길어질 때 혼자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뭐가 문제고 뭐가 너의 그렇게 기분을 망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돌아봤을 때 조금 인정을 하고 냉정하게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좀 멘탈을 조금 좋게 하려고 하니까 샷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선두권 올라오면서 데상트 매치 플레이가 살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했는데 그때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패를 해도 저 자신에게 후회가 되지 않는 실수로 하고 싶었던 게 목표였는데 마지막 퍼터 그 공 홀컵에 들어가기 딱 50cm 전에는 정말 제 자신에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장면을 여러 번 경험했던 조우영 선수도 이번 그 우승 컷 순간만큼은 평생 기억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보답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집에서 또 응원하고 계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영원한 멘토이신 한현희 감독님, 한민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사실 바카스베 아마추어 시절에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동아소시오 그룹과 이렇게 좋은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다음 주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도
작년에도 너무 잘했지만 올해도 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프로 조우영으로서 이제 첫 승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 2승 3승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우영 선수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